와, 신기하네요. 사람 절절 따라다니고. 원래 다른 백조들은 사람 경계하기 바빠가지고 좀만 가까이면은 가호수로 들어가 버려요. 꽂혔어. Yes, yes. 아. 그만큼 놀았잖아. 어? 들어가자. 어? 오케이. 가자. 자기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사차원 같아요, 얘가. 먹자! 올라와! 집단 생활을 하는 새들은 그 중에 약한 새가 있으면 그걸 집중 공격하는 이런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. 그 자연계의 잔인한 법칙입니다. 일단 저 중량을 올려야 됩니다. 체중을 올려야 그게 당당하게 같이 하는 동료가 되죠.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오이가 여기 옆에 막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은 그 동료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죠.